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방문해볼 부동산. 이 다음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신정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신정 내거리역으로 도보로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택인데요. 5호선 신정역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대표 상권인 목동 로데오 거리도 가까이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 학군 지역이 있죠. 이곳 신정동 또한 바로 목동 학군에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주변의 교육 환경이 잘 조성돼 있을 뿐 아니라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재물포터널 개통입니다. 재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며 주변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교육특구라고 불릴 수 있죠. 양천구입니다. 여기 뭐 직주근접도 아주 큰 강점이 될 텐데 이 동네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자, 양천구 신정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특징 먼저 살펴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뭐 양천구도 요즘 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마곡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또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강서 쪽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또 이제 목동이 되겠죠. 뭐 아까 뭐 앵커도 계속 그 목동 쪽 얘기를 했고 교육 쪽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요. 자, 그런데 지금 목동에 그 14개 아파트 단지가 지금 뭐 1988년, 89년이니까 이제 다 재건축 연한에 들어가서 이제 35층에 55,300세대로 거듭나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동 쪽에 지금 1단지부터 뭐 7단지까지 목동이지만 나머지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이 바로 신정동에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신정동이지만 결국은 목동하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2호선 지금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 3분이고 뭐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 5분이니까 더블 역세권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본 매물은 이렇게 대로변 코너 땅이 아주 지금 번듯하게 다 지어진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내가 통풍, 채광 이런 거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7월에 준공됐습니다. 대로변에 아주 헌철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역 근처면서도 지금 뭐 완벽한 풀옵션을 갖추고 있는 신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하다는 사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면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낙에 또 이곳이 마곡지구 개발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더 조금 더 분석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일단 뭐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네, 신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더블 역세권이니까 이것도 뭐 서울 중심권 안에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초역세권이 되겠고요. 자, 이쪽 목동 쪽에 지금 14개 단지가 55,300세대로 거듭나죠. 신정 뉴타운 쪽에 지금 11,000세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6,000세대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기면 주변에 업무, 상업, 뭐 학군, 엄청난 또 변화가 있겠죠. 바로 그 변화의 핵심 안에 본 매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에 첨단 물류 단지 들어오죠. 신정 차량 기재 문화 상업 복합 시설 들어오죠. 자, 여기서 목동 유수지 쪽에 1,000개의 기업이 되는 판교와 같은 혁신 성장 밸리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정거장을 가면 바로 그렇죠. 그 마곡 쪽이 있죠. 그러니까
발산역한 마곡 여기를 보고 우리가 마곡지구라고 하는데 바로 이쪽에 그대로 수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죠. 5호선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의도에서 지금 신월하시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이걸 국회대로라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 이미 지하화 사업이 되고 있고 지금 상층부까지 2021년이면 다 공원화가 되는 엄청난 변화들이 많은 그 핵심 중에 핵심 입지가 바로 이 신정 내거리 역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양천구 신정동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옥동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렸고 그럼 이제 핵심만 따로 챙겨봅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들은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자, 2호선, 5호선, 네, 더블 역세권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요. 자, 취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되겠고요. 목동의 미래가치, 마곡의 두 미래가치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정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현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가격 어떻습니까? 자, 이미 준공이 다 되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큽니다. 1억 4,900만 원인데요. 1억 3,500까지 높게 전세 형성되어 있으니까 1,400만 원은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